멋있는 게임. 그래도 어디야. 불쌍하고 아.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이왕 영상에 나올 거 이기는 게임을 했잖아. 난 이미 개발렸다. 아. 저기 영상도 찍힌 거 아니야? 저거는 나중에 녹화. 나 녹화 녹화. 와 이겼다! 하대근 화이팅! 자 하대근 선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오늘 가위바위보를 4번 했는데 게임 시작합니다. 첫 번째 3번 가위바위보를 다 졌어요. 그 경기 다 이겼거든요. 아. 마지막 가위바위보 이긴 경기를 졌어요. 아. 가위바위보 해줘준가요? 화이팅! 원럽 하대근 선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기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자, 공격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너무 날카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긴장했거든요. 차분히 공격을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3개다 3개다 여기 상대방이 나보다 저 잘 쳤을 때 저는 실수가 되고 그렇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내 샷이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렇죠. 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큰 사람, 강 큰 사람들이 그걸 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종재 선수 오늘 어떻게 술 엄청 먹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3차까지 달렸는데 기절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기절했습니다. 김종재 형 보면은 굳이 컨디션 조절한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김종재 선수는 뭐 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전날 김동택 선수가 가장 그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멘탈이죠. 멘탈. 늘 지적받는 멘탈입니다. 지금 스쿼시를 15년 이상 치고 있는데 멘탈이야. 다운이야. 다운. 다운 투 포. 김종태 선수 드롭이 오늘 괜찮아요. 오늘 좋네요. 사실 헬스를 놓치지를 않네. 네. 자 지난번에 목요일날 그 청주 대회 끝나고 목요일날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나 그래서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제야 울분이 가셨다고. 약간 느낌이 지금 약간 동생이요. 자, 본인이 그냥 15점 한 세트 하자고 싶다. 그날 그 청주 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아, 평창 김천에서 손님이 왔어요. 아 누가 왔나요? 안우철 안철 사장하고 그랬나요? 네, 왔는데 샤! 엄청 놀려대더라고요. 1등하고 그 다음 그렇죠, 주에 일탈한 사람은 평이 처음일 거라고. 그렇죠. 아, 그렇게 놀려주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공격이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사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말에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게임을 졌다는 것 자체가 상처기 때문에 자, 웃으면서 저한테 호탕하게 웃으면서 오늘에야 울분이 좀 가셨다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아끼는 동생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참 정이 많이 가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서로 우리는 그 멘탈이 약한 존재로서 동병상련이군요. 그렇죠. 저희는 늘 그거를 응원합니다. 서로의 멘탈을. 동생이 형 참 그 준비하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자세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자세도 예쁘고 굉장히 빨라요. 스텝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들어가면서 자세 잡는 거 지쳤어. 아직 무릎 그럴 때 아니야. 그러네요. 전 게임이 네. 너무 하대근 아직은 안 된다. 되게 작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대근 선수 김동택 선수 상대적으로 게임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하대근 선수 뒷코트에서 지금 결승전 상대인
서동산 선수가 몸을 굉장히 불고했잖아요. 나머지 공부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네, 매번 게임을 지면 매번 나머지 남의 코트 들어가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덕에 제가 진짜 민망함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래도 나머지 공부 하실 때마다 한 명씩 붙잡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배승전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혼자 홀로 조용히 몸 풀고 계십니다. 자, 김종태 선수는 예전에 서동삼 선수에게 배우러 많이 왔습니다.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김종태 선수가 마스터로 올라갈 초반에 이제 그때 서동삼 선수는 전성기를 맞고 있었을 때라 많이 배웠죠. 저도 그 스포시 투어를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로 같이 했었던 분이 이제 나진 누나하고 동삼이 형입니다. 그때 동삼이 형이 알려준 그 백핸드 자세 아직도 그 잊지 않고 있거든요. 아, 잊지 않고 잘 하고 있나요? 네, 그 엄청 많이 도움됐습니다. 저도 이제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하는 게. 고수의 말은 그냥 듣는 게. 저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레슨 받는 선생님의 말을 오빠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니까. 나도 했잖아. 내가 너 그 얘기 100번도 더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자, 결승전은, 네. 결승전은 서동삼님과 지금 이쪽 코트에서 서동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주시지 맞습니다. 동삼 형님이 병창이 형을 몇 점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르고 결승에 먼저 선착해 있습니다. 김동태 선수 오늘 샷이 좋네요. 뭐 부드럽습니다. 네. 막 그렇게 놓는 거 보면은. 자, 오늘은 건방진 샷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초건방진. 초건방진 샷이 건방진. 한번 나오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욕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짜증난다고 했죠. 지는 형이. 자, 드롭에 실수가 나옵니다. 자, 10대 8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심리적으로 좀 몰리는데요. 김종태 선수 심리적으로 몰리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좋습니다. 크로스 길이가 좋았습니다. 하재근 잘하는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준비했으면 끝나고 바로 대승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오늘 사랑의 힘이 맞춰요? 하재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은 올해 지금 마스터급에 나와서 벌써 입상을 2번이나 했어요. 지난번에 머리가 지난번에 청주에서 만났을 때 머리를 풀었던데 생머리였던. 아니 원래 파마머리 내기 때는 풀린 거. 아 오늘은 다시 곱슬로 전해 있네요. 저기 창원에 밀양에 어떤 여자분이 브로콜리 씨라고. 브로콜리. 브로콜리 하. 브로콜리 씨라고. 하 브로콜리. 김유미 선수는 남편분이 오늘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요? 뭐 소감 같은 거 없고 저는 저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신랑이 잘하면 뭐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야지. 너무 많이 들어서 생각이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서동삼님과 게임을 나가면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제가 게임이 잘 풀려서 결승을 가는 날에 서동삼 씨는 1타를 하거나 중간에 탈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1타를 하거나 게임이 안 풀리는 날에는 서동삼님이 오히려 올라가는. 좋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이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잘 돼야지 좋다고. 맞아요. 그렇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신랑이 잘 되면 뭐 합니까? 내가 잘 돼야지. 내 기분이 좋아야지. 네. 그래도 요즘 서동삼님 지금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결승 가서 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동삼이 형님이 올해 이럴 타 입상 성적이 없어요. 보면은 제가 뭐 아예 운동을 안 합니다. 네, 운동도 안 하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없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또 얼마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집이 하숙집이냐. 밥만 먹고 나가는 하숙집이냐 여기가. 좋습니다. 하숙집 바로. 자, 제가 빨래하는 하숙집 사람이냐. 네. 2세트. 2세트 시작됐고, 드롭 좋아요. 자, 하재근 선수. 다시 바람 받아봅니다. 마지막 체력을 다해서. 하마스터 화이팅. 장현수 씨 다시 또. 현수야, 글 좀 올려라. 하재근 마스터. 좋아요.
네, 저희도 떳떳하게 마스터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아 기대하겠습니다. 정우성 마스터의 좋은 모습 보여드려요. 네, 정챌린저. 정마스터야. 자, 정마스터의 내년 게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챌린저 오늘로 졸업했잖아. 자, 아 오늘 준우승으로? 준우승으로 졸업식. 올해 겨울에 동계 훈련을 잘 하셔서 내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정말 마스터에서 밀리지 않고 여자들의 마음을 좀 잡아보는 우리 정호성님이 마스터에서 잘하면 열심을 공략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잘하고 재밌으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재밌는 건 자신 있는데 잘하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난탕 가요 이거? 아. 드리블 공에서 라켓에서 두 번 맞은 상황이 드리블 상황이 됐네요. 골트 땡큐 매너 네, 좋습니다. 네, 심판 콜 아직 없어요. 네.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뭐 심판이 콜하기 전에 다운 자기가 다운이면 다운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네. 심판이 매너 굉장히 매너 있어 보이죠. 특히 이제 우리 매튜 매튜 형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매튜 형 굉장히 많이 요새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옛날에 정말 리즈 시절에 진짜 잘생기고 멋지고 영국 신사의 그런 매너를 가진 선수였는데 요즘에는 또 하락 선수가 엄청 그 실력과 그 또 와이프인 그 타약 선수 같이 굉장히 두 선수 멋진 플레이를 펼치고 있잖아요. 예. 밖에서 어린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자,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스쿼시가 즐거워서 아이들은 힘이 들죠. 나중에 스쿼시 친다고 엄마 아빠 괴롭히면 안 된다. 괴롭힐 거면 지금 울지 마. 자, 장현수 마스터 얘기, 장현수. 자, 정마스터 내년에 장가 가자. 아, 그런 자. 소리는 하지 말자. 내년에 결혼하면은 스코시 끝이다. 자, 우리 삼척소녀죠. 박소연 양. 네, 해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갔어야 했는데 이기는 팀 우리 편.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하마스터의 성장, 아,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이게 기분이 개인적으로 좋은 건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저한테도 자극이 되고. 자, 정호섭님 지금 중요한 사람이 메시지를 올렸어요. 원정국님이 지금 호섭오빠 아까 결승전 멋졌어요 라는 메시지를 올렸네요. 오늘 최고 행복한 날이네요. 이야, 진짜. 네, 우리 원정금 양. 저희 이제 다 개인적으로 팬 아닙니까? 아, 우리 원정금 착해요. 아주 활발하고. 보기보다 이쁘면 착한 거 아닙니까? 이쁘면? 털털하고 이쁘면 착한 겁니다. 아주 털털하고 성격도 좋은. 자, 저희가 이제 저희 모임이 또 있거든요. 아, 무슨 모임인가요? 저희 그 지난번에 서울하고 서울 스쿼시 팀하고 그다음에 순천 스쿼시 팀에 이렇게 교류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같이 간 멤버들. 네. 아, 아직도 모임을 하나요? 네, 모임을. 아. 아주 재밌어요. 거기 왜 본인이 껴서 그 젊은 사람들 있는데 거기 껴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어요. 아... 또 순천에 스쿼시 클럽에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아, 자, 한 점도. 얼렉스 그렇죠. 우리 송정아야 얼렉스입니다. 자, 우리 자취방 친구들 좀 들어오세요. 화이팅. 아자 코엔크로스 길이와 각이 아주 유일한 40대 감사합니다. 자. 박문수 씨 감사합니다. 시읍비읍 감사합니다. 시읍비읍 박문수 유일한 40대 크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읍비읍 우리 같은 중량